있어. 나 지금 얼굴 빨개. 있어. 카메라 보여? 싫어. 깨끗. 여기를 보는구나. 우리 지금 막 흥분했어 다. 네, 네. 입히면서 빡쳐가지고. 아 진짜? 입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왜 벗어 취했어? 아무래 혼자 계속 혼자서 맛있어 그냥. 아니 우리가 오늘 셋이 모여서 한잔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와서 찍고 싶어하는 눈치인 거야. 알잖아 촬영 중독자. 맞아. 근데 나도 중독자잖아. 성룡 PD가 셋이 있는 곳 쇼츠를 찍어서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 채널에 몰아주자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약간 번듯한 거 아이디어가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거 올래요? 나도 뺏기고 싶지 않아. 반정원님의 목숨 걸었거든. 있잖아. 영란이가 리액션이 진짜 좋잖아. 진이야 언니. 카메라 있던 없던 전에 약간 살짝 한 세 번 뜬 거야. 언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준 사람 어디 있어. 그리고 너는 되게 네 남편을 되게 좋아하더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네가 더 좋아해. 네? 얘는 아까 어떤 생각이냐면 남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그럼 맞아. 나는 사실 나보다 남편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있잖아 사랑이 더 짤었거든. 와 언니는 진짜 그거 내가 진짜 리스펙. 난 의외로 좀 순진해. 와 우리 애기는 순진해. 언니 나는 순진해. 언니는 순진해. 순진한데 뭔가 이게 좀 똑똑하잖아. 아니 여기 똑똑해. 아니 똑똑하지 않아. 나 언니 활동하느라 학교를 한 세 번 갔어. 아니, 중요하지 않아. 국악고등학교 가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아 거긴 잘했지. 그래. 언니 내가 국악정원 검거를 했어. 지혜는 딱 보면 사람이 똑똑해 보여. 언니도 똑똑해 보여. 내가 제일 무식해 지금 딱 보니까. 아니 언니는 아니야 지금 무식해. 아니,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우리끼리 똑똑하네 말해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사람들이 아니야. 다 비웃고 있어. 언니가 좋아하는 남자 게스트가 나랑 겹쳐. 인석이 내가 되게 좋아하고 남창이 내가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언니는 약간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 인석이 그렇게 울더라고. 이 자리야. 아 여기야? 여기는 아~ 우리가 거의 한 15년 전부터 다녔어. 언니 뭘?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돼. 되게 핫플이었던 게 잘 나가는 오빠들이 여기를 많이 데리고 왔어. 본투비 부자들이 많이 나는 거야. 유연이도 부자인 거지. 부자지. 유연이 부자지. 김치사장이 말해라 왜 이렇게 돼? 나는 정말 유튜브 하고 나서 삶이 달라졌어. 자신감이 생겼어. 지혜 같은 경우는 이제 샵이었고 언니는 홍진경이었잖아. 나는 또 장영란이었지. 나는 근데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혜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 나는 엠넷 쇼킹에 쇼킹 걸 인터뷰였는데 탑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어. 왜냐면 제일 핫했지. 핫했기 때문에 엠넷 VJ는 아침 9시부터 그냥 그 스타들만 기다리는 거. 그냥 맨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김밥 쪼가리 먹다가 드세요 이런 스타일이야. 나 이렇게 자랐잖아. 근데 샵은 항상 늘 잘해줬어. 그리고 근데, 지혜가 아니, 근데 정말 잘해줬어. 이렇게 볼 때는 막 무슨 특별한 것 같지만 대기실 없어서 그냥 막 소파에 기대서 자고 삼각김밥 먹고 근데 무대에서 화려하니까 되게 잘 나가는 척을 해야 되는 거야. 잘 나갔잖아. 거의 원이었어. 나나나나지 마요. 그거 장난 아니었어. 우리 다 무슨 마요? 무슨 노래? 나는 근데 갑자기 생각. 커피처럼. 언니 어디 갔지? 영란이 옆에 있는 거 약간 창피했어. 언니가 에이크 정영란 만들어주잖아. 책임져야지. 지혜는 정말 유튜브를 잘해줬어. 아 그래요? 난 그 기억나. 항상 뜨개질을 했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아니 뜨개질을 되게 했어. 화면에 방송에서 쓸만만 하자. 주님 만나기 전이니까 이제 위안을 되게 정성스러웠어. 나는 그 기억이 너무 나서 저 사람이 되게 방송이랑 또 다르구나 했던 기억이 나 너무 나고. 아 진짜? 나는 길바닥 출신이기 때문에. 아 뭐 자꾸 길바닥 아니, 출신이래. 그럼 진경 선배 인터뷰한 적 없어요? 인터뷰한 적 없는데 아니 근데 롤모델이 또 진경 언니랑 또 김원희 언니였지. 아, 야 언니를 야, 너무 좋아했어. 야 너 언니 많이 달라. 나를 거기다 껴놓니라. 많이 달라. 언니 그거 느낌 많이 나 언니. 방송 언니 나도 이제 뭐 얼마 안 했지만요. 진짜 딱 좋은 사람들만 남더라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사람 들일 거 아니잖아. 근데 또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알면 딱 그 주위에는 또 그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우리 강수가 패밀리가 되고. 아니 강수가 지금 또 진경 언니 미담 하나 또 얘기해야 되겠네. 생각이 나네 또. 우리 아니 애로 부부 나갔어. 나는 언니랑 처음 이제 하는 자리야. 처음이야? 처음 언니랑 너무 하고 싶었는데 방송을 진경 언니랑 최하정 언니가 다 좋아하는 언니랑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갔는데 같이 뭐 흰색 브라우스를 입었어. 근데 우리는 길바닥 출신들은 그 메인 MC들에 비춰줘야 되는 거니까 빨리 가서 우리가 블랙으로 갈아입어야 되거든. 근데 흰색 같이 입었는데 언니가 영란아 너 있어. 내가 갈아입을게. 언니가 가서 옷을 갈아입은 거야. 나 그때 진짜 놀랬어 언니. 또 언니한테 내가 막 언니 막 이러고. 왜 그랬어 선배? 아, 왜냐면 영란이 옷이 너무 예뻤어. 내가 갈아입는 게 난 거야. 선배들은 그런 거 쉽지 않잖아. 나는 그렇게 대접받으면 너무 불편해서 계속 대접받아야 돼. 초대받아야 돼. 나는 초대받아야 되는데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언니. 솔직히 말하면서. 전 인터뷰 진짜 많이 했거든. 한밤의 TV, M넷 그 인터뷰 했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막상 만나잖아? 너무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아, 뭔지 알아. 그 사실 진경 언니 만나는 게 사실 두려웠어.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다를까 봐. 내 로망으로 남겨두고 싶어. 어, 뭔지 알지? 아. 그래서 내가 박봉을 안 만나는 거야. 박봉을 만나자고 했어. 근데 언니는 만나고 나서 진짜 실망 안 한 사람 중에 정말 탑 매수로 쏙혔죠, 진짜로. 나 존학계야. 존학계는 뭐야? 조회수가 나은 괴물. 조회수만 생각했어. 아, 나 존학계야. 나 유튜버잖아. 이거 안 되면 나 카메라 안 돌렸어, 언니. 근데 오늘 찍은 건 안 갖고 가. 난 빠져. 왜? 아, 나는이야. 여기서 우리 뭐 썰 풀고 이런 거 난 다 줄게. 더한 것도 내가 할게. 뭐 이거 벗어도 되는데. 아! 지혜, 너가 나 안 가져가 이래서 그렇게 되면 가져가는 사람은 뭐가 되니? 가져가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줘. 언니 가져갈 거야? 나는 가져가. 나는 기회 되면 가져가고 싶어. 아니, 나는 이성 대표한테 얘기한 게 나는 사실은 두 사람들 가져왔으면 좋겠다 했어. 나는 이제 3만, 7만, 7이고 여기는 100만이야, 여기는 지금 70, 80만이야. 나는 지금 약간 타고 들어가야 돼. 두 사람한테 나 양보를 하려고. 이거 약간 밑반에 어울려. 그래? 그러면 언니 김치랑 만두 한번 보내줘. 먹어볼래? 응, 그럼. 너 주소 줘. 지혜야. 사 먹어야지. 야, 안 돼. 언니 방송하지 마. 야, 가식적이야. 친한 사람이 뭘 사 먹어? 저는 사 먹을게요. 감히 지금 어디 홍진경 언니한테 사달라고 얘기야. 언니 내가 사 먹을게. 걱정하지 마. 언니, 알아서 해, 영단아. 그냥 난 얘 보내줄래.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웃긴다, 우리. 이거는 쇼츠가 아닌데? 자, 그럼 자. 가위바위보 하자. 냉정하게 운명에 맞춰. 지혜, 아까. 뭐, 아까 너는 안 받는다고 했네. 오늘 찍은 건 안 갖고 가. 난 빠져. 네가 갑자기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 이게 잘 나와. 나 전화 깨잖아, 이거. 잘 나와. 이거 잘 나와. 가위바위보로 안 돼. 게임으로 가. 훈민정음 할까? 영어 쓰면 한 번씩 탈락이야.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나 영어 안 좋아해. 지금부터 시작. 짠하자. 짠. 아이고. 아유, 오늘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아니, 전화번호 교환. 누르겠습니다. 제 전화번호예요. 어? 왜요? 언니, 영란 언니 그대로 있어. 나 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언니, 옛날에 그거 기억나요? 뭐요? TV. 저기. TV? 걸렸어요. 네, 나 탈락하게, 나 까고 얘기해. TV 조선에서 그 박명수 저기... 오빠랑. 아내의 맛? 어. 아내의 맛이 나왔어? 근데 아내의 맛에 나왔던 거 기억이 전혀 안 나. 나는 너를 옛날부터 VJ 시절에 쭉 봤잖아. 뭐가 무슨 시절이야? 아, 그 VJ. 어. 언니. 저희 공방 춘천 나왔어. 춘천제. 진짜 끝났어. 이제 대사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세요. 아, 지금 빨리 얘기해야 돼. 미안, 이게 또 내 채널로 왔는데. 근데 언니, 그러면 다음번에 내 채널 한번 나와. 나 그 엄마도 좀 쉬자라고 내. 언니, 같이 나가자. 당연하지. 같이 나가자. 우리는 이미 삼총사야. 그래. 진짜로? 그럼 언니, 우리 꽃밥 하자. 꽃밥 하자고?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